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상생 임대주택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몇 퍼센트로 어떻게 적용될지, 법령에서 말하고 있는 2년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건 정확히 어떤 뜻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생 임대주택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생 임대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나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2년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나, 물론 그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인 경우를 말하겠죠. 그 비과세나 아니면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는다라는 겁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그 장특공이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1년당 보유 4%, 거주 4%, 1년 최대 8% 이 요율을 적용받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세대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걸 6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6년 동안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집을 상생임대주택 만들어가지고 상생임대주택으로 양도한 거죠. 팔았습니다. 양도가액은 20억이고요. 그러면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했으니까 12억 초과분에 차지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은 내는 거잖아요. 12억 이하일 때만 올 비과세인 거고. 자, 그 12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과연 32%냐 아니면 24%냐,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 32%라면 이건 이 상생임대주택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도 2년 거주를 인정한 거예요. 6년 보유니까 1년당 4%, 6년이니까 보유로만 해서 24%에다가 2년 거주니까 1년당 4%씩 거주해서 8%, 두 개 더하면 32%. 이걸로 볼 거냐? 아니면 어쨌든 실제 거주한 게 아니니까 2년 거주는 없는 걸로 봐서 그냥 보유로만 1년당 4% 곱하기 6년이니까 24%, 이걸로 볼 거냐?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핵심은 이 2년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게 이걸 실제 거주한 걸로 보는 거냐, 이 문제라는 거죠. 이건 2년 거주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4%가 맞다라는 게 법령 해석을 통해서 유추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마 기재부에서도 어느 기사 보니까 기재부 관계자가 그렇게 답을 준 걸로 기사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그동안에 이 상생임대로 녹화해서 방송 올릴 때나 아니면 라이브 할 때 저도 이 32%로 설명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게 이제 상생임대가 최초에 나왔다가 개정이 되고 이 과정에서 조금 쉽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법령을 그 법문을 아주 자세하게 보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얼마 전에 라이브 하고 나서 댓글에 어떤 분이 질문 주신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거 아니냐 라고 질문 주시면서 저도 다시 한번 법령 보게 됐고요. 해석해 보니까 네, 이게 맞습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제가 이쪽으로 설명했다가 이걸로 저 때문에 이해하셨다면 좀 죄송 말씀드리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정하겠습니다. 법령 해석해보면 네, 이게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걸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법령 해석만 놓고 본다면 이게 맞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 그러면 실제 이제 법령을 봐야겠죠.
지금 보고 계신 법령이 바로 상생 임대주택이 서술되어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입니다. 1항을 보시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9조의 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159조의 4가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서술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도 법문을 보시면 법 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이렇게 단서를 붙이고 있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그래서 이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이 되면서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가지고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 이걸 합산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로 조금 어려우니까 표로 보시면 이거죠. 보유기간별로 1년당 4%씩 10년 최대 40% 받는 거고, 거주기간별로 1년당 4%씩 10년 최대 40%, 두 개를 더하면 10년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장특공 표 2의 내용입니다. 이걸 적용받으려면 다시 뒤로 돌아가면, 그렇죠, 1세대 1주택이면서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이런 단서가 붙어 있는데, 상생임대주택이 되면 그 장특공, 그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니까 2년 거주하지 않았지만 표 1을 적용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보유기간별 1년당 4%, 거주기간별 1년당 4%, 이걸 적용시키는 건데, 하지만 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 거주기간을 인정한다, 이 말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 거주기간 인정이 되려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한다 뭐 이렇게 적었겠죠. 근데 단순하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거주기간을 면제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앞서 제가 서두에 설명드릴 때 그 모 기사에서 기재부 관계자가 그렇게 아까 예시에서 24%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기사 보시더라도 이게 이제 아주 예전 기사입니다. 2022년 6월 27일 기사예요. 매일경제에 김동원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인데 이 기사 후단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생임대인은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니까 면제받는 거죠. 면제받아가지고 실제 거주기간은 0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말합니다. 그 장특공은 받지 못한다 라고 위에 있는 기재부 관계자가 그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얘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10년간 주택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실거주했다면 이럴 때 장특공은 뭐 최대값 받는 거죠. 거주에서 10년 최대 40%, 그 다음에 보유에서 10년 최대 40% 다 받으면 80% 공제 받는 거지만, 만약 상생임대인은 10년간 똑같이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거주한 적이 없다면, 그러면 상생임대니까 그 2년 거주 면제 받아가지고 표 2 이거 적용은 받되 실거주가 없으니까 거주에서는 0%, 즉 보유에서만 10년 최대 40% 이걸 받는다는 거죠. 앞서 제가 예시 들었던 이 예시에서는 6년 보유니까 그냥 4% 곱하기 6년 24% 이것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건
거주 기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에 녹화 방송이나 라이브에서 거주 기간이 인정되는 것처럼 제가 설명했었잖아요.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 최초의 상생 임대 제도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하는 게 아니고 2년 중에 1년을 거주한 걸로 인정을 했었거든요. 1년 거주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될 때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거를 제가 유심히 봤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 나왔던 법령 여기에 제가 사로잡혀 가지고, 아 그냥 2년 거주 인정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저도 이제 좀 실수했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2년 보시면 최초에 나와 있죠. 2년 거주 중 1년 인정. 이게 최초에 이제 상생임대 제도가 처음 나왔을 때이 요건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조금 더 혜택을 많이 주면서 2년 거주 요건 면제라고 했던 거죠. 예. 장기부 특별공제도 2년 거주 요건 면제, 이거 돼 있던 거고, 실제 법령에서는 2년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동안에 제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앞선 예에서 이렇게 32%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장특공에서는 실제 거주가 아니고 그냥 보유기간만 인정받아가지고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장특공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 표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어떤 세대가 8년 집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거주 못했어요. 1주택이고. 근데 이걸 상생임대에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나중에 팔 때는 상생임대주택이니까 이 표 2를 적용받으려면 실제로는 2년 거주가 필요한데 그 제한 받지 않으니까 거주하지 않았지만 이 표 2를 적용받아요. 받지만 실제 거주가 없으니까 이쪽에서는 받을 게 없고 8년 보유한 거 1년당 4% 곱하기 8년 총 32% 이 장특공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주기간에서는 받을 게 없고 보유기간에서만 실제 보유한 연도별로 해당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다라는 거죠. 물론 이 보유기간도 당연히 최소 3년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3년 미만이면, 2년만 가지고 있다면 장특공은 받지 못하는 겁니다. 최소 3년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실 이런 이 상생임대주택의 장특공, 이건 제가 아까 기사도 2022년 기사였잖아요. 제가 진작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늦게 설명드린 거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